오늘도 시작은 티로 합니다. 요즘 빠진 맛 좋은 히비스커스 오렌지티. 말린 오렌지칩을 티백이랑 같이 넣는 건데 생각보다 진하게 향이 나서 놀랐어요. 원래 티라는 건 살짝 이도 저도 아닌 담갔다 뺀 듯한 맛이어서 그동안 좋아하지 않았는데 분노의 발전 대단합니다. 하루 종일 티 마시면서 편집을 했어요. 편집하는 날은 집에만 있는 날 공식이 있었는데 피아노 레슨은 가야 하니까 저녁에 집 밖을 나섭니다. 좋아하는 빵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매 시즌 새로운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림을 그려서 어떤 맛일지 상상하게 해줍니다. 아메리카노와 잠봉베리를 먹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산책하는 강아지들은 모두 싱글벙글 웃고 있어서 더 귀여워요. 맞다. 자전거는 한 번 타자마자 고장을 내서 보조바퀴 수리도 받으러 왔어요. 높은 자리 펴면 네. 라가 어디일까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네. 이건가요? 그쵸. 그것도 모르고 저 지금까지. 근데 그거를 그냥 옥타브만 올려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 왼손만. 여기 낮은 자리 표가 있어서 이거. 그쵸, 거기는 그거니까 여기 이제 앞에 앞줄만 조금 이제 당겨주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알았네요. 한번 해볼까요? 이런 류 만드는 거예요?
피아노 레슨을 다니면서 새로 생긴 막내의 업무, 아이스크림 자오기.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가족들의 주문에 따라줍니다. 혼자 일하러 갔던 날, 이날도 3층을 20kg 캐리어 들고 올라요. 멋지죠? 완전 마음에 드는 점프스트. 청보라색을 제가 생각보다 좋아하나 봐요. 짚고 나면 일단 저런 색감이네요. 레이스는 정말 언제나 사랑해요. 보들거리는 질감이 좋고 특유의 고급 국내 원단은 마무리가 다릅니다. 입었을 땐 이런 핏감이에요. 안감이 있기 때문에 예쁘게 비칩니다. 살구색을 섞은 연핑크. 흰색 벽이 예뻐서 옷걸이 샷을 많이 찍었어요. 일단 배경이 깔끔하면 옷이 살아납니다. 예쁘게 물들인 블라우스, 수채화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입었을 때 살결이 비치는 게 은은해서 더 예뻐요. 비스티 원피스랑은 지난달에 입었는데 이번에는 바지랑 입었습니다. 스커트같이 짧게 퍼지는 핏감의 여름 팬츠예요. 허리에 핀턱을 넣어서 포인트를 살렸습니다. 여름은 진짜 무조건 화이트예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 진주 버클이 포인트입니다. 햇빛을 받을 때마다 진짜 바닷가의 진주처럼 반짝여요. 지난번 셔츠 단추샷을 안 찍은 게 기억나서 이번에 추가로 재촬영했어요. 하늘거리는 재질이라 지금 입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초회 백팩. 인조 가죽 특유의 반짝거리는 느낌이 없어요. 부드러운 무광입니다. 혼자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도 좋지만 옷에 맞는 예쁜 카페에서 촬영하는 것도 좋아해요. 새로 생긴 카페라고 유명하길래 어디지? 했었는데 세상에, 좋아하는 짜장면 가게 바로 옆이라서 놀랐던 카페 문이. 여기 옆에 호화반점 탕수육 굉장해요. 아주 맛있어요. 작은 유럽으로 옮겨놓을 것 같아서 보기 좋은 카페. 특히 루프탑 부분이 제일 예뻐요. 돈 들인 티가 나다 못해 돈을 아주 그냥 쏟아 부었구나. 자본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런 공간 좋아해요. 마지막 날은 여름이 오기 전 여름을 즐기기로. 본격적으로 매미 솔로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의 여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사랑해요. 세상이 초록빛으로 가득 차고 햇살이 일렁일 때 뛰는 심장은 1년 중 가장 도파민이 넘치는 상태가 됩니다. 집 앞은 탄천이 흐르는데요. 이맘때가 가장 예뻐요. 가까이 귀를 기울이면 물 흐르는 소리가 여름이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주차도 나름 잘 해놓고 바로 앞 커피빈에서 아메리카노 마시기. 사이즈업을 해놔 잔 크기가 제법 큽니다. 아직도 커피 맛은 잘 모르겠고 그냥 얼음은 커피빈이 가장 맛있어요. 바각바각 씹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 정말 핑크 사랑맨인가 봐요. 옷도 아이패드도 키보드도 핑크네.
가끔 연결이 잘 안 되면 때려가지고 말을 듣게 하고 싶습니다. 키보드 버벅거리면서 주르륵 하고 삭제가 가끔 눌리는데 그럴 때마다 멱살 잡고 싶어져요. 옛날 기계들은 튼튼해서 조금 패면 말에 들었는데 요즘 기계들은 너무 나약합니다. 아이리버 MP3 쓰던 시기만 해도 아주 굳건했는데 말이야. 땅에 1000번 떨어뜨려도 액정 안 나가고. 저녁으로는 서브웨이. 맨날 먹던 메뉴를 먹습니다. 이탈리안 BMT의 화이트빵, 치즈는 모짜렐라, 그리고 소스는 스위트칠리랑 바비큐. 한 번도 살면서 다이어트식으로 배지를 먹어본 적이 없는 서브웨이. 그래도 이날은 양심상 콜라 말고 물을 마셨어요. 가게들이 녹차나 우롱차 같은 입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티를 많이 팔았으면 좋겠는데 물은 뭔가 애매하고 콜라는 헤비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럼 즐거웠던 오늘의 일기도 여기서 끝. 소소한 하루들이 모여서 한 주도 잘 지냈어요. 여러분의 여름도 그러길 바라며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